저 집이요? 내가 또 제일 처음 온 거죠. 그렇죠. 그죠? 됐어. 이제 놓으시면 돼. 예. 또 그냥 나 놔두고 아무 말 안 해주시고. 아, 참. 멀쩡하게. 내가 제일 먼저 오는 건가? 누가 올지 궁금하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엄마, 나 이제 결혼한다 뭐 이런 데로 가려고. 저희 불타는 청춘에 오신 뭐가 이유가 있다 그러던데. 아니 뭐 우리 완산 씨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누구랑 원하셨죠? 공개를 원하신 분. 공개를 누구요? 김완선 씨랑 보고 싶다고 작가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아, 그렇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김완선 씨. 김광규 씨에게 김완선이란? 그래요. 우리 결혼했어요? 직접 초대해 주신 거예요, 김완선 씨는? 완선 씨가 초대해서 왔는데? 초대하신 분이 있어야지. 초대를 뭐 이렇게 전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때 어디 뭐 프로에서 만났는데 그 한번 꼭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 용기를 내고 왔습니다. 그 버선발로 뛰어나오면 좋을 텐데. 나 진짜 야 어우 최성국 씨 안녕하세요. 형이 여기 웬일이세요? 네. 형님 이거 어떤 프로인지 알고 오신 거예요? 왜? 여기 뭐 리얼 브라이어티 진짜 힘들어 형님. 뭐가 힘들어? 네가 방금 와서 그렇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형님 진짜 힘들어. 아, 맨손으로 오셨어요? 너 장갑 두 개야? 처음 해보시는구나. 예, 그러세요. 아유 방송 잘 봤어. 아, 그러셨어요? 번개불 지피는 거. 예. 네. 계속 이러고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 부잣집 아들이었더라. 아니, 부자를 떠나서. 아, 짜증나네. 너 연탄 불도 못 피우고. 그거 기본인데. 아, 연탄 안 해봤으니까 그러죠. 그래. 예, 네, 연탄 안 해봤으니까. 완선 씨 오라 그래. 아, 있네, 여기. 진짜 눈 많이 왔다. 우와! 야! 우후! 눈이다! 죽었다, 언니, 오빠들 오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 장작 떼어놓으셨나 봐. 예, 예, 지금 너무 추워서요, 일단. 아이고, 이거.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연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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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릴 때 그랬죠. 안녕하세요. 성국아, 그냥 잤습니다. 야, 장작 지금 넣어야 돼. 이거 큰데? 형님, 이거 그냥 안 될까? 안 돼, 쪼개야 돼. 아, 누가 새로 오시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오셨네. 모르겠네. 거기서 쪼개, 거기서. 여기? 지금 코미디 아니야?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내가? 내가 이걸로 웃길 일 있어? 이게 안 맞아, 형님. 쪼개, 빨리. 와, 눈 봐, 이게 눈 봐. 이게, 가루 눈이야. 날려봐요. 아니, 가자고, 이거. 이게 이제 필요할 거야, 눈이. 왜요? 어? 왜요? 우! 우! 이야. 아, 예쁘다. 야, 이거 정말. 가요. 날 잡아. 위험할 때 날 잡아. 어딜 잡아요? 손도 잘 안 잡아주면서. 어딜 잡으라는 거야? 불타는 청춘 처음 촬영할 때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 추억의 그런 느낌도 나고 기분이 좋았죠.
강아지 같이, 네. 동네 강아지처럼 이렇게 내려왔던. 이거 타 이제 내려 이 내리막이잖아. 네. 타 이거. 이걸 타라고요? 아, 타야지 이거. 아 타. 진짜요? 어 내리막이잖아. 대신 이거 네가 들어. 오빠. 네가 들고 아. 다 들어. 아. 자. 아 이거 안 가져요. 자. 어머 오빠. 아. 왜 내가 끌고 가면 되지? 오, 야,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우니까. 에이, 미끄러우니까 여기 떨어질까봐. 어,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아, 떨어질까봐 내가. 정말. 내가? 아,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야. 어머! 어, 선영아! 선영! 안녕하세요. 어머 선영이 오랜만이다. 우리 그때 연예계 상대 보고 그치? 그러니까. 잘 지냈어? 잘 지냈죠. 언제 왔어? 지금 와갖고 불 떼고 있는데 이제 가보세요. 이제 불은 불 떼고 있어? 누가 떼고 있는데? 아, 불 떼야 되는 거지? 이제 불은 불 떼고 있어? 누가 떼고 있는데? 아유. 아 저기 누구?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니. 와. 이야 이거. 아니, 나 혼자 산 데서 혼자 있다가, 어? 아, 혼자 있는 곳에는 잘 찾아다니는구나. 아, 네. 여기 분위기 좋다고 하도 누가 네. 한번 아, 놀러 오라 그래서. 아, 분위기 누가? 우리 완선 씨가. 우리 완선 씨가. 우리, 들었어? 우리 완선 씨가? 아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완선 씨의 팬이었다고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는. 들었었는데. 네, 예, 예. 아니 완선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죠, 서로. 모를 거예요. 모르죠. 네. 아니 완선이는 아 그런 거 있잖아. 집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자기는 외출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아. 어, 완선이 때문에 왔는데. 아 그럼 집에 가야죠. 그럼 뭐. 그럼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나 혼자 산다. 다시 가서. 야 정말. 참 어떻게 되지?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전 양띠요. 양띠. 6, 7년 양띠. 양띠. 근데 왜 저한테 누나라고 그랬어요? 66으로 알고 있어요. 67인데. 아, 그 두 분 친구다. 아, 동갑이에요? 뭐? 전 저보다 동생일 줄 알았는데, 한 두세 살. 아, 그냥 누나라고 부를게요. 그냥 누나라고 부를게요. 왜? 아, 잠깐만. 왜요? 왜요?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뭐, 친구인데. 반말을 하지 마요. 누나라는 하지 마요. 왜 누나라 그래요? 양띠끼리. 생일 저보다 빨리 줄 것 같아요. 아, 참. 네. 생일이. 저는 11월. 내 생일 언제죠? 아, 내가 여기 써놓잖아. 빨리 아. 말해요. 엄청 쉬웠는데. 아. 아, 그 생일 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5월 20. 520. 520. 아, 520? 520. 520이라, 520. 아, 5월 20일. 아, 네. 5월 20일. 아, 그러니까. 광규 씨, 일단 처음 만났으니까 광규 씨, 수지 씨. 아, 예. 광규 씨, 네. 수지 씨. 아, 저녁 7시를 기해서 네. 광규 수지 이렇게 합니다. 아,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나서 우리도 저녁 먹은 다음에 말 나요. 아,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에요, 갑이라고. 네. 아, 지금요. 네. 그러면 거기는 저녁 6시부터 친구해. 우리? 아. 그냥 지금 해도 되는데. 그냥 아. 지금 해도 되는데. 와, 친구다. 아니, 동갑이 내가 막내였는데 친구가 와 있어. 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완전히 저기 촬영하고 네. 나가서 뭐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어. 나는 이런 프로그램인 줄 몰랐어. 난 진짜 이런 건지 몰랐어. 제가 듣기로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얘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당했군.
아, 이틀. 이틀 동안 누워 있었어? 태반 맞고 비타민C도 맞고 오빠한테 몇 방 맞은 것 같아요. 아, 네. 지난번에 막내니까 고생했고 오늘은 막내잖아. 오늘은 막내인 듯이 고생해. 가서 촬영 끝나고 이틀만 저 누워 있으면 되나? 주사 맞고. 주사 맞고. 네. 성구가 이 우리가 네. 네. 여기 물이. 그러니까 형 나 지금 불러봤거든요. 어, 어. 물이다. 물을 일단 길어와요. 물은, 아 물이 안 나와요? 물론 제가 해야겠죠. 성구야. 물은 성구가 물 길어와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아 물 너무 깨끗해. 어우. 아, 형님. 근데 이 물의 용도가 뭐지? 우리가 마시는 물인가? 밥도 하고 끓여 먹는 물? 아. 세수도 해야 되잖아. 이걸 대표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씻고 하려면 여기를 우리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가 한 열 번 갔다 오면 되지. 이름이 망각의 달이야. 어머! 어머! 어! 어! 알았어! 놀래라! 네. 나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트 가지고 왔는데 하트. 아유, 그 하트 제가 받겠습니다. 아, 받으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자. 맞춰주세요. 네. 아유, 자, 받으세요. 네네네.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어떡해? 어 해변에 가려서 해변에 안 보였어요. 아 진짜. 어. 하트 먹혔네. 불길한데. 여기 앞에서 알았어요. 아, 앞에서. 네. 아 벌써. 잘 지내셨어요? 아니. 아니. 그때 우리 히든싱어에서 만났을 때 네. 제가 커피 우리 한잔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안 계시던데요? 아니 그 저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맴돌다가 이렇게 안 계셔가지고 그냥 갔어요. 지금 뒷풀이 오시지 그랬어요. 아니 이거 매주 이렇게 쓰고 나오시는 거 아니죠? 되게 따뜻한데 이거. 머리 지금 다 털리. 괜찮아요? 털리는데 빗자루 좀. 자. 아유. 어머나. 아유. 어머나. 오늘 둘이 나가서 밥 한번 먹어라. 어머 귀여워. 어디 아이고야 진짜 귀엽다. 어야 따뜻하다. 아, 역시. 야. 그러면 두 분이 앉는 시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세월로 따지면 한 3년 됐나요? 그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럼 네. 앞으로 한 15년 더 있어야 밥을 먹겠나? 어쨌든 오늘 둘이 읍내 나가서 밥 먹어. 아니야 뭐야. 어. 야 무슨 얘기야. 그래요? 엄청 나야 좋지. 나야 좋지. 아니 처음 봤으면 뭘 이렇게, 처음 봐요. 여러 번 봤는데. 여러 번 봤지만 드문드문 본 거 아니야. 괜찮아요. 처음 봤으니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뭐 처음부터 밥 먹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유 추우시겠어. 아니 안 추워요. 쓰세요. 괜찮아. 아니 쓰세요.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제가 선물해 드릴까요? 이거 아니요. 별로 비싼 쓰세요. 건 아니지만 추우실 것 같아요. 저보다. 추우실 것 같아요. 저보다. 아니. 왜 추니?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춥다 그러는 거야? 지금? 저는 지금도 추운데 형님 이렇게 와서 훑어서 추우실 것 같다는 거야. 비싼 건 아니지만 이거요? 추우실 것 같아 저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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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되는데.
거 좀 쓰고 계세요. 밖에 계신 분 좀 쓰세요. 사이좋게 나눠 쓰죠 뭐. 그래 네. 그럴까요? 네. 야. 야. 아, 완선 누나 좋은 건데. 너무너무 너무 좋으시겠다. 근데 잘 어울리세요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형. 의상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뒷모습이 더 멋있어. 의상 리듬 쳐줘 이야게. 리듬 쳐줘 이야게. 리듬 쳐줘 이야게. 예. 야 춤도. 가자. 한박 스테이크 먹어. 아유 진짜. 아 진짜 잘 어울려. 괜찮아. 야 완선아 좋겠다 오늘 완전 공주 대접 받겠는데 아주 기대가 된다 이번에 여행이 네, 네. 어. 아 이렇게 네 분 지금 기대된다고 아니 아니 아 이렇게 네 분 지금 기대된다고 아니 아니 이 둘밖에 아니 지금 야